안녕하세요. 2020 내 나라 여행 온라인 박람회 경상남도 홍보관 진행을 맡게 된 차민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오늘 저와 함께 경남에 대해 소개해 주실 지역 관광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상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과 경남으로 안전한 비대면 여행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원입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파도소리길과 드림로드. 말만 들었을 때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파도소리길에 가면 해양 드라마 세트장의 풍성한 볼거리를 볼수 있고요. 파도소리와 함께 해안 절경을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드림로드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네 가지 길이 있어 산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자연의 삼중주를 들으며 가족 나들이 코스로 안성 맞춤인 곳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진주의 경상남도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약 3,1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각 테마별로 온실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연인들의 힐링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가득한 이곳, 수목원에서 안전한 언택트 여행을 즐기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경상남도 통영에는 도심 속 일상의 쉼표, 통영 생태숲과 나폴리 농원이 있습니다. 우선 통영의 생태숲에서는 편백나무와 다양한 산림이 내뿜는 청정 공기를 맡을 수 있고요. 통영항을 오가는 어선들의 전경이 빼어난 곳입니다. 또한 도심을 떠나 고요한 힐링을 즐기기에는 나폴리 농원이 제격인데요. 이 밖에도 통영 케이블카와 스카이라인 루제 통영이 있으니까 이것과 함께 즐기면 더욱더 알찬 힐링 여행이 될것 같네요. 사천에도 힐링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죠?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천 읍성과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바다 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해상 캠핑장, 비토섬 캠핑장이 있습니다. 와, 바다 위에 캠핑장이라니 정말 색다른 추억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해입니다. 김해하면 생각나는 인물, 바로 김소로 왕이죠. 김소로 왕이 묻혀있는 왕릉 근처에 요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김해 한옥 체험관입니다. 고택의 웅장함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잘 조화된 김해 한옥 체험관. 그옆 수로왕릉 돌담길은 SNS 속 예쁜 사진 명소로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또한 편백숲 사이를 지나는 백두산 누리길에서 김해평야와 선악동강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밀양의 대표 관광지 영남 알프스의 사자평 고원습지와 입함나무가 살아 숨쉬는 위양못입니다. 전국 최고의 역세 군락지인 사자평 고원습지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뚫어주는 힐링 코스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한다는 의미의 위양지는 매년 입함나무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되면 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꽃 절정기인 내년 초여름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해금강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거제의 명품 전망대, 우제봉 전망대입니다. 우제봉 전망대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해금강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바다 말고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숲소리 공원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숲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는 곤충, 표고버섯 체험장 등 자연학습 공간도 있으니 자연의 후식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양산에서 만나볼 곳은 깨끗한 계곡,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양산 대운산 자연 휴양림과 도심 속 힐링 플레이스 황산공원입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온 가족과 함께 자연 속 특별한 밤을, 황산공원에서는 신선한 강바람과 캠핑을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연 속 힐링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 참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는 잘 정비된 길과 아름다운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 벽계 야영장은 아름다운 한우산 자락과 계곡이 함께 있어 의령의 힐링 여행지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초록의 향연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함안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광활하게 펼쳐진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과 여왕산 자락, 유유자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봉성 저수지 둘레길은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씻어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습지 우포늪과 관룡사를 보유한 이곳은 바로 창녕입니다. 네, 우포늪은 말 그대로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이곳 말고도 창녕을 빼놓을 수 없는 명소, 화왕산 관룡사는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이니 탁 트인 하늘과 화왕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경상남도 시도 기념물 제140호의 옥천사가 있는 바로 이곳, 고성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는 갈모봉 산림욕장은 30에서 50년생 편백나무가 무려 1.6km의 산책로를 비롯하여 울창하게 산림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보물 같은 절경을 느끼려면 꼭 방문해야 하는 남해입니다. 남해의 핫한 인생샷 명소인 섬의정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섬의정원은 다랑이논을 그대로 살려 만든 경남 1호 민간정원으로 유럽식 정원의 포토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미술관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바랫길, 화전, 별곡길 또한 추천드립니다. 자연과 여행자가 소통하는 하동시입니다. 하동은 옥종 편백 자연 휴양림과 해남제 숲길을 추천드리는데요. 알프스 하동의 대표 힐링 명소인 옥종 편백 자연 휴양림 산책로는 이만두로의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740곳의 해남제 숲길은 그야말로 트레킹 명소로 불리우니 힐링과 트레킹을 모두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제격인 곳입니다. 대한민국 웰니스 여행 1번지 산청입니다. 다양한 웰니스 체험이 가능한 동의보감촌은 한방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천혜의 자연 휴식 공간입니다. 또한 구름의 놀이터라 불리는 산청의 메이플로드죠. 밤머리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꼭 녹색의 명소를 찾아 사진도 찍고 지리산 자락의 기운도 받아가 보세요. 한옥마을이 경남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바로 함양의 개평 한옥마을입니다. 다양한 문화재가 숨쉬는 이 고을은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여유롭게 치유하기 좋은 곳입니다. 치유와 힐링 생태의 관광 명소죠. 국가하천이 한강의 빼어난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거창의 창포원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광활한 별빛과 거창읍의 야경을 그대로 관람할 수 있는 감악산은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의 합천, 황매산과 홍류동 계곡입니다. 황매산은 특히 셀프 웨딩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밤에는 오토 캠핑장에서 아름다운 은하수를, 낮에는 수목원에서 다양한 숲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힐링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홍류동 계곡에서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를 내년에는 꼭 털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관광지가 살아 숨쉬는 경상남도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 관광놀이집, 경남관광길잡이와 관광 SNS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이곳! 경상남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